이번 에피소드는 BMI입니다. BMI는 체중하고 그리고 키 사이의 어떤 인덱스예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키가 작으면은 BMI 값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키가 크고 이렇게 체중이 작게 나가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씬한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인덱스죠, 그죠? 날씬할수록 값이 작은 그런 겁니다. 요걸 어떻게 구현할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하나의 웨이트라고 하는 라벨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값이 변하죠. 변하니까 어떤 베리어블로 처리해야 될 거고, 요건 킬로그램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있고, 다음에 요거는 인풋이죠, 그죠? 인풋 중에서도 요 슬라이더를 구현을 하는 걸 해야겠죠. 렌지 속성을 주면 되겠죠, 그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캘큐레이트 어떤 계산을 해서 결과를 값을 도출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거는 고정된 스트링이고, 이건 역시 또 배리어블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하나의 div, 또 밑에 거 하나의 div, 이거는 h2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걸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일입니다. 인덱스 파일에서 일단 불러오는 게 xstream하고 cyclerun, cycledom 세 가지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import에서 우리가 이미 xs를 설치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xs from xstream 하고, 그다음에 import보다 cast로 하죠. cast make dom driver equal cycle dom cycle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또 선택을 가져오겠습니다. function main 지정을 해서 이게 우리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드라이버 마찬가지로 이게 사이클런이죠. 사이클 런 해서 오브젝트입니다. 뭐 하나 메인하고 오브젝트란다 펑션이죠. 펑션이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메인하고 하나의 오브젝트 dom make dom driver 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였나요? 인덱스 볼까요? 앱이죠. 앱. 샵 앱입니다. 아이디. 여기 이제 뭔가 리턴을 해야 될 거예요. 리턴하는 건 똑같습니다. 리턴 해서 여기 리턴하는 게 오브젝트죠. 돔 해서 VDOM을 리턴할 거예요. 그것도 스트림 리턴 맞죠. 따라서 이따가 컨스트에서 VDOM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컨스트 VDOM 스트림이죠. equal 이다가 우리가 들어갈 게 이제 뭔가가 막 나오게 되는데, 뭔가 something 있었겠죠. something stream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맵해서 그대로 something을 가져와서, 이게 something이 뭔지 아직 몰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div를 구성해 줄 거죠. div 몇 개가 들어있나요? 큰 div 안에 작은 div가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작은 div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h2가 있었죠. h2 여기에 뭔가 스트링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div 하나, div 하나, 스트링 하나, 여기에 요 구조예요. 위 div 하나, 또 div 하나, 밑에 스트링 하나, 그죠? 그래서 요 div에 들어갈 거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제 라벨, 그죠? 라벨 웨이트가 들어갈 거고, 요거는 라벨이니까 그냥 그대로 웨이트 좀 되죠. 웨이트 하고, 요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백틱을 쓰는 게 낫겠습니다. 백틱을 써서 웨이트 콜론 찍고, 다음에 뭔가 썸씽의 웨이트는 요걸 변수로 지정해 주겠죠. 썸씽의 웨이트, 그리고 뒤에 또 킬로그램 이렇게 해주고, 그죠? 라벨이 만들어지고, 다음 인풋을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인풋 슬라이드는
일단 제일 먼저 해드릴 게 요 녀석의 이름을 클래스 형식으로 웨이트랑 클래스로 지정해주고 다음에 어트리뷰스로 이 인풋의 종류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어트리뷰스 해서 타입으로 결정하죠. 타입이 레인지 타입. 레인지 타입이 슬라이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민 값도 줘야 되겠죠. 민 값 지금 보시면은 슬라이드가 이렇게 제일 작은 값이 40 이하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값이 140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범위치로 주어져, 범주가 주어져야지 이 슬라이드가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디폴트로 그러니까 리콰이어드 되는 값입니다. 지금 40 되어 있고 맥스가 아마 150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150. 그리고 밸류는 썸씽이죠. 썸씽의 웨이트죠. 웨이트. 그 똑같은 걸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웨이트가 아니라 하이트를 구성을 했으면 되죠. 하이트. 마찬가지 클래스도 하이트.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H2는 이거잖아요. BMI인지 얼마 나가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H2에서 요것도 콧 인용 부호가 아니라 백팁으로 해서 BMI is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BMI 따라서 이 썸싱 우리가 받아오는 이 썸싱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 썸싱은 웨이트와 그리고 하이트 킬로그램이 아니라 센티미터 되겠네. 센티미터 그리고 BMI 이 세 가지 이 값을 던져줄 수 있는 게 썸싱 스트림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름을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썸싱은 몽땅 다 스테이트로 바꿔주죠. 스테이트. 스테이트 오브젝트 속에 네 가지 값이 다 세 가지 값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스테이트 스트림에 대해서 정의를 해 줘야 되겠죠. 콘스트 스테이트 스트림. 이게 뭐냐는 거죠. 요거는 어쨌거나 이 헤이트와 웨이트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이트와 웨이트 값을 먼저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콘스트 웨이트 웨이트가 먼저 나와 있네요. 웨이트는 뭐 어떻게 이것도 스트림으로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요 웨이트를 그냥 바로 쓸 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따로 스테이트에서 뽑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좀 다른 거로 쓸게요. 그래서 change weight로 쓴 겁니다. 그렇죠? 왜 이름을 다르게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리드 부분입니다. 리드 읽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라이트 부분이에요. 쓰는 거죠. 메인에서 드라이브로 쓰는 거고 이거는 메인이 드라이브로부터 읽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스 여기 이하는 똑같습니다. 소스 is dom. 소스 is dom. 불러오고 다음에 select 이전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wait라고 이름을 줬나요? wait 줬고 다음에 event는 click이죠. click이고 이것을 또 map해서 event에서 값만 뽑아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event의 target의 value만 뽑아내는 거죠.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change height 해서 height를 골라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return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드가 됐죠. 리드가 됐는데 요 두 개를 합쳐야지 우리가 BMI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const BMI를 구하는데 BMI는 어떻게 구하나요?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요. 합치는 것이 뭐예요? 컴바인이죠. RxJS의 컴바인. change height, change height, weight 두 개를 합치는 거죠. 합친 다음에 이것을 맵해서 각각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걸 하나씩을 height와 그리고 weight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게 스트림이니까 그냥 스트림이라고 봐서 그냥 이것을 hate stream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얘는 change니까 이건 hate니까
외래요? 이게 웨이트구나. 웨이트고 요거는 헤이트.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것 역시도 마찬가지. 요렇게 하더라도 이토로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요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놓으면 아무래도 스트림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더 쉽게 볼 수는 있죠. 어쨌거나 요 두 개 변수가 두 개니까 요렇게 변수란다.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 가로로 싸줘야겠죠. 싸준 다음에 요렇게 이제 BMI를 이제 구하는 공식, 그게 뭔가요? Cost BMI equal weight 나누기 헤이트에 곱하기 헤이트 곱하기 헤이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턴 해주면 되죠. 리턴이 오브젝트를 BMI 하고 그리고 헤이트하고 헤이트가 아니고 하이트죠. 그죠? 그 다음 웨이트 헤이트라고 그러면 자꾸 불렀네요. 이렇게 리턴하면 요 녀석이 이제 이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BMI라고 하는 것보다는 state라는 게 낫죠. state, state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니까 미안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죠? 그 읽고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calculation 부분. 계산 부분. 기본적으로 read 부분, write 부분은 꼭 써야 되고 calculation이 이제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메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return 값도 다 정의되어 있고 그런데 요 BMI 요걸 구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돌려보시면은 소수점 이하 자리가 주르륨이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부분을 빼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로로 둘러싸고 매스 라운드를 써서 소수점 이하 부분을 떨어져 내겠는 것이 매스 라운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니까 여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금 센티미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센티미터로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야 될 값은 이 뭐라고 미터로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 받는 값에다가 0.01을 곱해줘야 됩니다. 100분의 1로 그렇죠. 그래서 계산할 공식이 그래요. 그리고 공식에 맞춰서 100분의 1로 맞출 거예요. 커스트 해서 이게 8 미터 미터 표현입니다. 이걸 헤이트 또 헤이트라고 그러네. 헤이트가 아니라 하이트. 제가 헤이트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이트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0.01.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다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잘 됐네.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 바꿔줬죠? 미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웨이트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거의 빠진 게 없이 다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스테이트를 받는데 스테이트의 웨이트와 하이트 됐는데 요 BMI도 마찬가지 스테이트로 해줘야겠죠. 그러면 스테이트의 BMI.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였죠? 마중물 넣어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마중물 넣어주는 자리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죠. start with 해서 start with 해서 여기다가 뭘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height는 얼마? height는 뭐 60. 그리고 웨이트는 50, BMI는 40. 이렇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다 제로로 넣는 게 잘 낫겠네요. 제로. 이렇게 넣어서 빙글빙글 돌려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위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height에 있어 start with 값을 한 50을 준다거나 임의값, 더미값입니다. 주고 이것도 이렇게 주고 그
그죠? 여기에 좀 더 낫겠죠. 왜냐면 BMI를 얘기다 주게 되면 BMI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아니면 000을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죠? 여기다 넣거나 000으로 다 넣거나 여기다 이렇게 뭐 어떤 값을 주거나 아니면 0으로 하거나 어쨌거나 스타트 위리에서 마중물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보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어딘가 에러가 뜰 텐데 그 에러 뜨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보시고 계속 막히면 소스 코드를 참조하십시오.